안녕하세요. 요부 남양입니다. 자, 이번 실험은 분식으로도 칼로리만 맞추면 살이 안 찌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3일 동안은 칼로리가 적혀있는 랭킹닷컴에 떡볶이, 만두 이런 분식 종류를 선택을 했고요. 4일차 날에는 일반 분식점에서 칼로리를 알 수 없는 음식으로 양만 맞춰서 그람수만 맞춰서 먹어보았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일차 영상 가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1일차 영상으로 고고! 1일차 11시 34분이고요 떡볶이 닭 이거랑 순대. 자, 떡볶이랑 순대죠? 자, 이게 랭킹닷컴에서 나온 건데 345칼로리, 그 다음 이 순대가 231칼로리. 이렇게 해서 첫 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대박이네요. 떡볶이하고 순대, 와우. 떡. 너무 맛있고. 순대에다가 떡볶이 양념 찍어서. 닭가슴살이랑 떡. 1시 54분에 끝. 분식 1일차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왔고요. 5시 43분에 이 두 개 먹을게요. 어묵떡볶이하고 닭가슴살 통밀곤약떡볶이. 칼로리가 365칼로리. 아, 그리고 이게 높아요. 이게 465칼로리. 이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먹도록 할게요. 와, 떡볶이. 쫄깃쫄깃해요. 두 번째 이거. 우와. 어묵 떡볶이가 이게 이렇게, 와. 이게 들어있어서 그러네요. 이렇게 큰 게. 너무 맛있고요. 자, 10시 12분에 마지막 이거 하나 먹고 잘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매운맛이 매콤이래요. 매콤매콤. 호. 호호. 불면. 곤약이래, 곤약. 곤약? 떡 하나 더 줄까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되어 먹지. 10시 21분에 끝. 오늘 총 1707칼로리 먹었어요. 자, 1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1일차 인바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날 몸무게가 76.7, 근육량이 36.6, 체지방량이 13.1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 랭킹닷컴 떡볶이, 순대 등 분식으로 섭취하고 몸무게가 76.5, 근육량이 36.5, 체지방량이 13.2로 첫날보다 몸무게가 200g이 빠졌고 근육량은 100g이 빠졌고 체지방이 100g이 증가했습니다. 2일차 영상으로 고고! 분식 2일차 12시 24분이고요 첫 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끼는 똑같이 순대하고 떡볶이 먹도록 할게요. 순대. 순대 맛있어요.
2일차 첫 번째 식사 끝. 자, 분식 2일차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시 7분이고요 어묵 떡볶이랑 통밀 곤약 떡볶이. 이거 보세요. 그냥 쌀 떡볶이 난리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 개 잘 먹겠습니다. 공중 떡볶이 와. 둘째 날 두 번째 식사 끝. 자, 2일차 마지막 식사 11시 4분에 이제 집에 왔고요. 요거 오 만두 먹겠습니다. 칼로리가 310칼로리고 단백질 41이나 들어있어. 오마이갓.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6개 들어있어요. 약간 어묵 향이 나요. 예. 가공식품들은 나트륨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뭐 안 찍어 먹어도 돼요. 자, 이거 잘 먹고 오늘 식사 마무리할게요. 자, 2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2일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날하고 똑같이 섭취를 했고요. 섭취하고 몸무게가 75.9, 근육량이 36.6, 체지방량이 12.8로 전날보다 체중이 600g 빠졌고 근육량은 200g 빠졌고 체지방이 400g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분식 3일차 첫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이고요. 항상 똑같이 요거 떡볶이 닭 이거랑 한 끼 순대. 오 떡볶이. 닭가슴살이 들어있고요. 닭가슴살 볼. 맛있다. 순대 먹어요. 순대. 11시 19분에 3일차 첫 번째 식사 끝. 자, 분식 먹는 3일차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7분이고요 떡볶이 닭 오징어 비엔나 357칼로리짜리랑요 통밀 곤약 떡볶이 365칼로리짜리 이렇게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왔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통밀 곤약. 이거 맛있네요. 통밀 곤약 궁중 맛. 5시 17분에 두 번째 식사 끝. 자, 셋째 날 11시 53분에 마지막 식사 요거 할게요. 오늘 일이 있어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11시 57분에 잘 먹겠습니다. 오우 깻잎 맛. 12시 1분에 세 번째 날 마지막 식사 끝. 자, 3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3일차 먹고 나서 몸무게가 75.4, 근육량이 35.7, 체지방량이 13.3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500g 빠졌고 근육량은 600g 빠졌고 체지방량은 500g이 증가하는 인바디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차 마지막 날은 일반 그냥 분식점에서 시켜서 먹었고요. 그람수만 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서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일차 영상으로 고고! 분식 다이어트 4일차입니다. 자, 4일차는 떡볶이하고 이렇게 떡볶이하고 순대 사왔거든요. 그래서 1, 2, 3일차에
한 끼에 두 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총 450g 정도씩 먹었거든요. 계산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흔히 분식집에서 파는 1인분이 몇 g인지 한번 봅시다. 보이시나요? 440g. 되게 많죠. 이 랭킹닷컴 거는 200g이었어요. 많단 말이에요. 1인분이 많다고요. 떡볶이 한번 재볼까요? 떡볶이도 433.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거를 반씩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끼 순대 214g이고요. 떡볶이도 227g. 이렇게 해서 두 개 먹어볼게요. 오, 나이스한데요? 잘 먹겠습니다. 부천대 앞에 떡볶이 맛집. 맛집이다. 이것도 양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순대. 소금을 찍어서 자 이렇게 잘 먹고 이따가 두 번째 또 남은 거 먹을게요. 네 번째 날 일반 분식으로 양 맞춰 먹기 첫 번째 식사 끝. 넷째 날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먹었던 거 반 남은 거 먹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4시 48분 지금 남은 거 먹을게요. 순대 남은 게 222g 요거랑요. 요거 떡볶이 요거 한번 그램수 재볼게요. 어 계란도 있었네. 자 떡볶이하고 계란이 181g 요렇게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랑 어묵. 계란 노른자. 흰자. 순대. 순대 두 개. 네 번째 날, 두 번째 식사. 끝! 자, 4일차 밤 10시 43분에 만두 사왔습니다. 그냥 만두고요. 갈비 만두고요. 새만두 내가 좋아하는. 새만두 잘 먹겠습니다. 전 200g만 먹을게요. 자, 그릇 무게가 200g이고요. 자, 이렇게 4개 했더니 그릇 무게 빼고 200이에요. 어? 뭐부터 먹을까? 새우? 새우. 그럼 먹지요. 엄마 왜 안 먹는데? 자 이렇게 이기면 만두 잘라 그랬는데 그치? 근데 이거 4개에 200g이라고 보통 10개는 먹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 대박이다. 나 혼자 이거 두 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박이다. 뭐가 제일 맛있어? 알차게 들어있나요? 응? 뭐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나?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맛있겠다. 마지막. 금방이다. 이거 야. 낮게 먹어줄래? 유준아 너도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개는 먹잖아. 네 개가 뭐야? 40g이요? 마지막. 넷째 날 마지막 식사 끝. 자, 4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4일차 영상은 일반 분식점에서 먹었기 때문에 칼로리를 알 수 없어서 그람수만 맞춰서 먹었습니다. 4일차 최종일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몸무게가 75.3, 근육량이 36.1, 체지방량이 12.6으로 몸무게가 100g이 빠졌고요. 근육량이 400g이 증가, 체지방량이 무려 700g이 빠지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일차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첫째 날, 마지막 날 비교해서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몸무게가 76.7, 근육량이 36.6, 체지방량이 13.1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체중이 75.3, 근육량이 36.1, 체지방량이 12.6으로
총 결과는 4일 동안 체중이 무려 1.4kg가 빠졌고 근육량은 500g이 빠졌고 체지방도 500g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식을 먹더라도 양을 맞춰서 먹으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실험 결과가 예측이 되시죠? 그런데 항상 저는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느낀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적은 양을 먹으니까 칼로리에 맞춰서 먹으니까 체중 감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식의 특성상 떡볶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떡볶이나 순대나 만두나 이런 것들 보시면 나트륨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는 별개예요. 나트륨은 뭐예요? 0칼로리, 살이 안 찐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양의 나트륨을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번 실험을 하면서 체중 감량은 되었지만 항상 얼굴이나 몸이 약간 붓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다가 뭐 떡볶이가 먹고 싶다, 뭐 분식이 먹고 싶다 하시면 양을 맞춰서 드시면 되는데 이걸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식단 깨끗하게 하시다가 입 터졌을 때 뭔가 분식이 먹고 싶을 때 양 맞춰서 드신다면 살찌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양. 이거 아시죠? 우리가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다. 뭐예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다. 이거 항상 염두에 드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양 잘 맞춰서 드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번 실험도 잘 마무리했고요. 저는 또 다음 실험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Hey. 8 bar corner pocket calling all the shots, boy. Raw denim, 5 pockets feeling like a hot boy. Y'all tripping, I was in the crib watching Top Boy. Chopping up this green, guess I got a thing for bok choy. Ain't worried about your playlist, bruh. I need an alias, I need a foreign passport and a change of radius. I don't pay them, but I don't save them, I ain't a